안녕하세요.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예고드린 대로 제 테슬라 모델 X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테슬라 모델 X는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보다 강화된 그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다음에 고속도로 나올 때까지 이 차량이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선도 알아서 변경하고 고속도로도 알아서 바꿔 타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능을 한번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같이 한번 저희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엑시트하는 걸로 저희가 그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기능을 테스트할 거고, 아침에 아직 제가 커피를 못 마셨기 때문에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프리웨이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자율주행을 킬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레인을 따라가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눌러요. 그리고 이 램프에 들어가면서 오토파일럿 이제 제가 기능을 켰습니다. 자, 자율주행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레인만 따라가는 기능이 있고, 지금처럼 여기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이 기능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테슬라가 알아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리뷰하는 거는 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고속도로 위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는지 오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차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차가 한번 스탑을 한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메시지가 뜨죠. 레인 체인지를 하겠으니 컨펌해라. 그럼 제가 다시 컨펌을 합니다. 지금 계속 공간을 보고 있죠. 네,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 내가 어디 공간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게이 계기판에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확한 타이밍에 차선 변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에 규정 속도가 55마일이라서 테슬라가 그걸 인지하고 지금 맥스를 55마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약간 기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0마일만 제가 더 보고 어떻게 알아서 컨트롤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프리웨이를 바꿔 타야 됩니다. 자, 자기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죠. 그리고 꺾이기 전에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고 저한테 체크를 하라 그러고, 예, 계속 저한테 운전자가 집중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죠. 하지만 약간 위험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컨트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프리웨이가 겹쳐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전에는 테슬라가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정확히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테슬라가 진보된 부분이죠. 제가 지금 약간 테슬라를 극한 상황으로 한번 몰아봤는데, 지금 제가 손을 전혀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체크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잃지 않았죠. 지금 우리 촬영 감독님들 많이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하지만 이 테슬라를 믿고 이렇게 보면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고, 계속 한번 가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교차로, 그러니까 프리웨이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테슬라가 컨트롤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앞에 이렇게 모여지고 있죠. 앞에 도로 공사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콘이 많이 놓여 있네요.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앞차가 지금 제 라인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양쪽 그래픽에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가 한 번 또 바뀌는 상황이 생기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갈 겁니다. 이제 코너가 급격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거고요. 레인을 따라서 테슬라가 들어갈 겁니다. 자, 처음에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운전자가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테슬라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테스트를 해봐서 아, 이게 그래도 안전하고 그 영민하게 들어간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야 운전자도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변경된 고속도로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체크해 준 거 말고는 이 운전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깜빡이도 알아서 레인 체인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도 알아서 변경하고 있고, 자, 이제 메시지가 떴죠. 운전자가 운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나오면서 이 기능이 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들을 이어받았고 저의 이제 작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모델 Y를 리뷰를 했어요. 2021년형 모델 Y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였냐면, 이제는 테슬라가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그 로컬에서도 레인을 따라서 가는 거는 지금처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그냥 직진해요. 그럼 진짜 사고가 나죠. 그래서 시내 로컬 주행에서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트래픽이 되게 심해서 요 구간에서 저 구간까지 너무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그리고 앞에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키셔도 돼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실수가 있죠. 하지만 스스로 도로 주행을 맡기는 거는 지금 이 모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나온 모델 Y나 새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신호도 인지하고 스탑사인도 인지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좀 건조해졌는데 목적지에 다 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보통은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는 커피 좋아하고, 밖에 나오면 아무래도 스타벅스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편리하고 해서. 그리고 좀 특별할 때는 이렇게 뭐 블루바틀이나 나오나요? 이 블루바틀이나 아니면은 인텔리젠시아 그리고 스톰타운 이렇게 좀 브랜드 커피도 좀 가고. 제가 이 로컬에서 좋아하는 커피는 벌브라고 있어요. 그게 뭐 멜로지에도 있고 이제 다운타운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커피숍이 가면은 뭐 가서 일하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뭐 커피 맛도 좋고 해가지고 로컬 브랜드 중에서는 그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커피 다 좋아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충전하러 주차장 들어오면서 창문을 내렸는데 그 뽁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창문이 아예 들려버렸어요. 근데 이 고프로 뽁뽁이 굉장히 세네요. 그 상황에서 안 떨어진 거 보니까. 들었다! 됐습니다! 카메라 잡았죠? 내가 고쳤어요! 내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아, 다행히 럭키입니다, 럭키. 고쳤습니다. 짱! 오늘 무사히 촬영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살짝 돌았고, 자, 여기도 역시 핸들을 체크.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할 건데 벌써 레인을 벗어났죠.